여러분, 알바리뇨라는 품종은 예전 고위계층만 먹었던 포도 품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팅 해보시면서 신분 상승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수 알파오입니다. 오늘 품종별 취향찾기 알바리뇨 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알바리뇨라는 품종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신가요? 알바리뇨라는 포도 품종은 먼저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알바라는 뜻이 흰색, 리뇨라는 뜻이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포도 송이를 봤을 때 다른 청포도에 비해서 조금 더 밝은 하얀색이고요, 포도 송이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된 품종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바리뇨라는 포도 품종은 스페인의 토착 품종이었지만 12세기에 프랑스 브로고뉴에 있는 수도사들이 리아스 바이사스로 넘어오면서 포도 재배나 양조 기술을 알려주면서 더욱더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기 시작한 포도 품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리아스 바이사스에서 그렇게 최고급의 알바리뇨가 생산되는 걸까요? 리아스 바이사스는 스페인의 북서쪽에 있는 갈리시아 지방에 있고요, 해안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라든가 일조량, 그리고 이런 기후의 바람이라든가 모든 것이 알바리뇨 품종에 되게 적합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도 품종의 껍질로 봤을 때는 다른 청포도보다는 훨씬 더 두께감이 있는 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아로마틱하고 과실향이 있는 이런 느낌들을 잘 표현하는 게 알바리뇨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의 그 지역적인 특징들은 서늘하지만 축축한 이런 땅들, 화강암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도 재배 방식에 있어서 페르골라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화강암 기둥을 통해 가지고 포도 나무들이 자라고요.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한데 천장을 통해 가지고 포도 송이 등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포도 재배 방식은 축축한 땅에서부터 간격을 두기 때문에 곰팡이 질병에서 예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포도 재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페르골라 방식으로 알바리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알바리뇨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800년대 후반에 필록세라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은 특히 이 알바리뇨 포도 품종은 멸종 위기에 있었던 포도 품종이었지만은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필록세라의 영향이 끝나고 더욱더 리아스 바이사스 지방에서 확실히 더 세계화를 준비했습니다. 1988년에 원산지 명칭으로서 리아스 바이사스가 더 각광받기 시작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죠. 생산량이나 포도 재배자 수, 와이너리 수가 기존 대비 한 10배 정도가 증가했던 시기고요.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한 70여 국 이상의 알바리뇨 품종들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이 또 알바리뇨 품종이기도 합니다. 오늘 테이스팅 준비된 와인들은 리아스 바이사스에서 나오는 알바리뇨 포도 품종들로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한번 색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2019년 빈티지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12.5도, 두 번째는 13도입니다. 색상을 한번 보시면은 마틴 코닥스에서 나오는 알바리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밝은 벽집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포다에서 나오는 알바리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한 색상의 벽집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준비된 알바리뇨는 조금 특별한데요, 스파클링 알바리뇨입니다. 빈티지는 넘 빈티지고요, 알코올 도수는 12도입니다. 색상을 보시면은 두 번째 라포다 알바리뇨보다 조금 더 진한 색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엷은 노란빛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의 차이가 세 가지가 모두 알바리뇨로 만들었지만은 이런 숙성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같은 알바리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색상 차이가 확연히 좀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와인 같은 경우는 밝은 볕집색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진한 엷은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와인들 향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와인은 리아스 바이사스에서 나오는 마틴 코닥스라는 와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향에서는 레몬이나 라임 같은 시트러스 느낌들을 되게 잔잔하게 잘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알바리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네랄이라든가 복숭아나 살구의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잘 익지는 않았지만은 좀 신선한 파인애플의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은 되게 드라이하고요, 산미가 되게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산미가 너무나도 자극적이지는 않고요, 침샘을 충분히 자극할 만큼 입안에서 되게 부드럽고 기분 좋은 산미가 보여주고 있어요. 무게감은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알바리뇨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신선하면서도 경쾌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시원하고 좀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와인은 라포다 알바리뇨입니다. 라포다에서 나오는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맛
마스터 오브 와인이라는 되게 최고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스페인 여성 최초의 마스터 오브 와인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와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인 메이킹 역사가 길진 않지만은 와인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최고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와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와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향에서는 마틴 코닥스 와인도 되게 좋았는데 조금 더 풍부한 느낌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시트러스 레몬 라임뿐만 아니라 조금 더 꽃향들, 하얀색 꽃향들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복숭아라든가 살구의 느낌들도 같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멜론의 느낌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자몽 느낌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볼게요. 플레버 인텐시티가 조금 더 확실히 더 많이 표현됩니다. 무게감도 좋고요. 풍부한 향들이 입안에서 좀 꽉 차는 복합적인 느낌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맛은 드라이하고요. 산미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바디감이 좀 더 자취 잡혀주기 때문에 이런 충분한 균형감이나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 있습니다. 특히 알바리뇨의 미네랄 느낌과 그런 특유의 짠맛 때문에 되게 끝맛에서 솔티한 느낌들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와인의 맛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알바리뇨치고 되게 좀 우아한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된 와인은 라르데 프라테스 브릿 나뚜루라는 와인을 준비했어요. 알바리뇨라는 품종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찾아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조금은 좀 생소하지만은 알바리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스파클링에 대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 스타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바리뇨로 만든 이 스파클링 와인 같은 경우는 향에서도 조금 더 다른 느낌의 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샴페인에서 느껴질 수 있는 빵 굽는 효모 향들도 느껴질 수가 있고요. 누룩의 향들도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선한 레몬 라임 같은 이런 시트러스 느낌들도 있지만은 조금 더 샴페인스러운 전통적인 방식에서 나오는 이런 풍미들도 좀 함께 복합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살구나 복숭아 느낌들, 그 다음에 멜론의 느낌들이 앞서서 이 라포다에서도 느껴졌었는데 여기서도 느껴지는데 조금 차이점은 훨씬 더 잘 익은 느낌들의 살구나 복숭아들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셨을 때 조금 더 과실의 집중도가 좋으면서 아로마의 뉘앙스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스파클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향을 느꼈을 때 훨씬 더 풍부하게 올라옵니다. 맛에서는 탄산이 오밀조밀하게 섬세하게 잘 느껴집니다. 입안에서도 자글자글하게 이런 탄산들이 기포가 정말 섬세하게 잘 느껴지고요. 그리고 은은하게 남는 이런 꽃향들과 과실의 느낌들이 잔향들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이게 그냥 알바리뇨와 이런 스파클링 된 알바리뇨의 느낌들 훨씬 더 두 배 업그레이드 된 그런 풍미들을 조금 더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과실에 대한 이런 풍미들이 진하게 다가오고요. 산미도 꽤나 높은 편이고요. 당도는 없습니다. 드라이한 편이고 바디감도 충분하게 잡혀 있습니다. 기포도 되게 섬세한 편이어가지고 마실 때도 이런 청량감이나 경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이제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와인들을 한번 테이스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이제 와인에 대한 느낌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알바리뇨라는 품종에 대해서 매력적인 이유는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특별한 기분 좋은 산미를 잘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잘 표현하고 있는 포도 품종 와인이 이제 알바리뇨 와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알바리뇨만의 특유의 짠맛이 있습니다. 이런 솔트한 느낌들이 이제 알바리뇨를 드셨을 때 특별한 맛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산미와 이런 짠맛들 때문에 음식 페어링하고 되게 좋아요. 특히나 불이나 조개나 스시라든가 해산물하고 너무나도 좋은 페어링을 보여주는 게 알바리뇨 품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바리뇨 품종 좀 이해가 가셨나요? 알바리뇨 포도 품종은 정말 재미있고 또 맛있고 정말 좀 특별한 포도 품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이 되면서 조금씩 많이 더 알려지고 있는 포도 품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은 특히 리아스 바이사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알바리뇨 품종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알바리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